아무도 없는데. 엔터테이너상 수상자부터 발표해볼까요? 자, 후보 없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축하드립니다. 같이 펀딩 호구의 연애 장도연!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장도연 씨 축하합니다. 장도연씨가 이제 내년에 더 많은 활약을 해야 돼요, MBC에서. 예. 네, 소감을. 얘기하면 돼요? 네, 유준상씨가 또 한답을 전달해주네요. 맞습니다. 의상도 너무 멋있어. 아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옆에 크게 있는데. 아니, 제가 MBC. MBC 연예대상에 처음 초대받아서 왔어요. 제가 방송 3사의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게 지금 처음인데. 가만히 여기 위에를 뻗어왔는데 계단이 다섯 계단인데 이 다섯 계단 올라오는 데까지 13년이 걸린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뭐 제가 정말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본받을 거 많은 동료들하고 멋진 선배님들 사이에 껴있어서 많이 예, 좀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그 S본부의 연예대상을 보면서 친한 친구들이 막 상 받는 거 보고 축하 문자 보내주면서도 내가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난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성규 씨 아까 했던 걸 좀 빌어서 한마디를 하자면 장도연
나 멋있다. 오, 퍼포먼스가 대단하신데요? 아, 오늘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만영미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시상식에 초대된 처음으로 저기 펭귄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참치 꽃다발을 만들어서 제가 시상하는 부문 글로벌 트렌드 사진 수상하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참치. 동면 가왕입니다. 네, 동면 가왕. 네, 스타들이 가면을 쓰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는 동면 가왕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됐을 뿐만 아니라 방영하는 국가마다 현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예능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네. 방송이 될 때마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화제의 인물로 오르고 있죠. 많은 분들에게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우리 복면가왕팀 글로벌 트렌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성주씨 예, 일단 상 받아주시고요. 어, 홍수가 직접 참치 바로 아, 김성주 선배님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아우.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주 씨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예. 네, 아, 제가 복면가왕 진행자라서 대표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정창현 프로듀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 제 복면가왕이 그 세계 예능 프로그램 그 네, 레베카라는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왔는데 제가 노래를 하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네.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This is the moment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This is the moment, demonio. This day or never, I sit forever with the God. When I look back, I will always recall. Moment for moment, this was the moment, the greatest moment. 또 남편이 상암동까지 왔는데 네. 좋은 선물이 됐길 바랍니다. 우리 복면가왕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MBC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예 자리 잡길 바랍니다.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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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여러 본부장들이 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POC 질문은 네. 누가 만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을 뭐... 10분 전에 했는데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PO 네. 바보야. 네? 예, 제가 이제 세 가지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였느냐 예. 받을 때가 있고 예. 또 방송사에서 조소 편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반동이도 뭐 사실 뭐 당당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 인물은 제가 봤을 때 박나래 씨하고 이제 유재석 씨. 그렇죠. 두 분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제 유재석 씨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변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듭니다. 아, 맨 처음에 PD를 맡아주셨던 민철기 PD서부터 노시영 PD, 오늘의 PD, 그리고 지금 아까 계신 정창윤 PD 이하 모든 스태프들, 그다음에 박원우 작가에게도 이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뭉쳐갖고 이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그게 바로 오명화이 갖고 있는 힘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